의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네. 그러니까 뭐 이 업무 외에 대인관계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. 일 자체도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업무와 관계되는 진료 중에 교육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진료 중에 예를 들어서 상담이 좀 오래 지속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저 시술하면 좋을까 한참 쳐다보고 나갔거나 뭐 연구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교류를 하다 보면 사귀자고 이제 치료 경과 중일 때 사귀자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. 노골적이네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가운이나 그런 제복 같은데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도 뭐 오는 부문율 중에 하나가 환자랑 사귀지 않는다. 아, 환자랑 사귀지 사귀지 않는다. 네. 대부분의 그런. 태어나면 사귄다. 중환 환자면은 보통은 진료 기록부를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간 안 사귀겠죠. 10년 정도 사귄다. 나 같은 경우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정말 시술하러 왔는데 네. 너무 이쁘시고. 너무 이쁘고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그럼 제가 뭐 딱. 끝나고 나서 시술 끝나고 어떻게 잘 됐습니까? 네. 끝나고 소주 라도 한잔 할까요? 아, 난 그렇게 한번 끊고 싶어요. 그 다음 날 딱 화장 지운 거 보고 씩 지나가요. 바로 뒤도 보자. 바로 보자.